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마지막인데요. 인덕터는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90도 느리게 하는 거. 더디다. 지. 커패시터는 전압을 기준으로 빠르게 가는 것, 느리게 가는 것, 전류가. 인덕터는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90도 느리게 가는 것, 지상전류. 커패시터는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90도 빠르게 가는 것, 나아갈 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파워 팩터. 역률에서 저항만 있을 때는 동상. 이게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다. 각도가 같다. 어려운 표현으로는 위상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동상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인덕터를 볼게요. 인덕터는 조금 달라요. 시작점이 좀 다르죠? 파란색은 전압, 빨간색은 전류인데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좀 늦죠? 그래서 전류가 늦었다. 더디다 해서 지상전류라고 해요. 커패시턴스는 이것도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다른데 이번에는 전류가 먼저 시작했네요. 전류. 전압.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좀 나아갔어요. 전류가 빠르다. 전류가 나아갔다. 진상 전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덕터는 전압을 기준으로 90도 느리게 간다. 더디다 지. 전류가 느린 것을 인덕터라고 하고 커패시터는 전류가 빠른 것. 나아갈 진. 빠르다. 모두 다 전류로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험으로 출제는 되지 않지만 알아두면은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역률이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은 S, 유효는 P.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다.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1번, 2번, S분의 P.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 부분은 뛰어넘지 마시고 이동 시간이나 눈이 많이 공부를 하느라 눈이 많이 필요할 때 MP3 파일로서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꼭 전기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복습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